트럼프 대통령 성추문이 점익가경입니다. 전직 포르노 배우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은밀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이른바 입막음 합의금을 이미 줬다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Do you think the president is watching right now? I like to imagine him. I don't want to imagine him. 트럼프의 상대로 지목된 여성은 미국의 유명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관계를 폭로하게 달라며 지난주 소송을 냈습니다. She believes it's important that the public learn the truth about what happened. 그러면서 미국 CBS 탐사 프로그램인 60분의 녹화로 출연해 트럼프와의 관계를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송 날짜는 잡히지 않은 상황. 트럼프 측은 발끈했습니다. 성관계도 없었을 뿐더러 폭로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입막음 합의서에 대니얼스가 서명해 우리 돈 1억 3천만 원을 건넸으니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And that there was no knowledge of any payments from the president and he's denied all of these allegations. 두 사람이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시점은 지난 2006년 7월 멜라니아가 막내 아들 베런을 낳은 지 석 달째 되던 때입니다. 여배우 입을 막겠다는 세계 최고 권력자와 대통령 서명이 빠진 입막음 합의서는 무효라며 반발하는 전직 여배우 사이에 막장 난투극이 치열합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